안녕하세요. 채식스쿨입니다. 1985년부터 도입되었던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어 본격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식품 이외의 일상제품은 사용에 문제가 없을까요? 사실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일상제품에는 사용기한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모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일상제품 중 사용기한이 짧을수록 상위 랭크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이들이 귀한 만큼 아이가 있는 가정에선 안전을 위해 아동용 카시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아동용 카시트를 보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사용기한이 존재합니다. 최대 8년이 사용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를 넘기면 아동용 카시트의 플라스틱은 물론이거니와 안전벨트까지 변형돼 기능 저하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중고를 구매할 때도 이 기한을 생각하며 구매해야겠습니다. 냉장고에는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냉장고의 권장안전 사용기간은 7년인데 이는 대표적인 가전회사인 삼성이나 LG 모두 동일합니다. 사용환경이나 제품의 노후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먼지가 쌓여 모터가 과열될 경우에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냉장고의 권장안전 사용기간은 교체보다는 제품의 점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탁기의 사용기한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일반적인 드럼 세탁기를 보면 권장안전 사용기간이 5년으로 안내되어 있는데 이 시기를 지나면 세탁기에 안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권장안전 사용기간을 넘긴다는 것은 제조사가 제품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미라 한 번쯤은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제조사를 통한 이러한 안전점검은 유상입니다. 과거 영국에서 보도했지만 머리가 푸석해지고 건조해진다면 고데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데기의 사용기한은 4년에서 5년 정도인데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기한을 넘긴 고데기는 머리카락의 윤기는 물론이거니와 머리카락의 끝이 갈라지게 하고 건조하게 만들 수 있어 가급적이면 교체해줘야 합니다. 특히 열판이 지나치게 뜨겁거나 평평하지 않다면 이는 교체 신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류만 다를 뿐 매일 베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베개를 애착물건으로 오랜 기간 사용하기도 하지만 성인들도 베개를 덧싸는 베개닛 정도만 가끔 세탁할 뿐 오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베개는 3년을 넘어서 사용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사용기한을 넘어서면 베개가 변형돼 목에 통증을 주거나 깊은 숙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건을 구매하려고 보면 실의 굵기 차이에 따라 20수, 30수, 40수 등으로 구분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수보다는 40수 실이 가늘어 더 고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저가든 고가든 수건의 사용기한은 존재합니다. 다들 경험했겠지만 수건을 사용하다 보면 흡수력이 떨어지고 부드러움이 사라져 뻣뻣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건의 교체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2년마다 교체해주면 적당한데 오래 사용한 수건은 그냥 버리기보다는 걸레 등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바닥이 코팅된 프라이팬의 일반적인 사용기한은 2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사용기한 내라도 바닥 코팅이 벗겨지거나 조리시 음식이 눌러붙는다면 이는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 바로 폐기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제품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멀티탭은 매우 요긴한 물건이지만 사용 시에 이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를 감안한 멀티탭의 사용기한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이 지나면 대부분 관리가 안된 탓에 멀티탭에 먼지가 쌓일 수 있고 이 먼지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기한이 지났다고 생각될 때는 멀티탭을 교체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멀티탭의 관리도 콘센트에서 분리해 식초 등을 묻힌 천으로 닦아주면 좋습니다. 양치 후 가글을 할 때 샤워헤드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샤워기를 사용하기 전에 샤워헤드 내에는 물이 고여있는데 고인물이 썩는다는 얘기처럼 실제 샤워헤드 내의 고인물은 세균이 번식하기에 딱 좋은 환경입니다. 이 때문에 샤워헤드는 2년 이내에 한 번씩 교체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교체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고인물이 피부에 다 좋을 건 없기 때문에 사용 시에는 30초 정도 물을 흘려보내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나무부터 실리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질의 도마가 있지만 도마는 종류에 관계없이 변기보다 세균이 더 많을 정도로 위생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칼질을 하다보면 도마에는 흠집이 생기는데
이곳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 세균 번식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나무 도마는 특성상 흠집이 깊어 세균 번식이 더할 수 있는데 플라스틱 도마도 흠집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균 범벅일 수 있는 도마는 1년마다 교체해주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날고기나 날생선과 같은 날것을 다루는 도마는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 등으로 오염될 수 있어 별도의 도마를 준비해 사용해야 합니다. 아주 가끔 신는 운동화라면 몰라도 자주 신는 운동화는 생각보다 사용기한이 짧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이 시기를 넘기면 운동화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쿠션 기능이 약해져 무릎이나 발목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밑창도 자주 확인해줘야 하는데 걷거나 뛰다 보면 운동화 밑창에 닿는 정도는 달라집니다. 이로 인해 몸의 균형을 잃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바닥 무늬가 사라진 상태라면 교체해줘야 하는데 차량 타이어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운동화는 온도와 습도가 높을 경우 쉽게 망가지니 제습제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좋습니다. 집안 내 유해 세균이 많은 물건을 조사한 각종 발표를 보면 어김없이 칫솔이 등장합니다. 변기물이 내려감으로써 공기 중에 바이러스 입자가 떠돌다가 칫솔에 내려앉을 수 있고 또한 칫솔 자체가 늘 습기와 함께하기 때문에 세균 번식이 왕성하기 때문입니다. 칫솔 한 개당 수백만 마리 이상의 세균이 서식할 수 있다는 건 이젠 충격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당수 사람들은 이러한 칫솔을 칫솔모가 닳아질 때까지 사용하기도 하는데 세균의 온상인 칫솔은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마다 교체해주는 게 좋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플라스틱이 반영구적이라 플라스틱 용기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플라스틱 용기는 3개월 정도만 사용해야 합니다. 기한 내라도 플라스틱 용기는 사용 시에 주의할 게 많습니다. 기름기가 많거나 뜨거운 음식을 피해야 하고 또한 싸구려 플라스틱 용기는 비스페롤이나 프탈레이트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여러 번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각종 배달 시 제공되는 플라스틱 용기도 마찬가지로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수세미를 오래 사용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수세미에는 늘 음식물이 끼어 있을 수 있는데 또한 습한 상태라 세균의 번식도 왕성합니다. 따라서 한 달을 주기로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펀지 수세미는 일반 수세미와 달리 구멍이 미세해 오염이 더 심각할 수 있어 교체 주기를 더욱 앞당겨야 합니다. 수염의 많고 적음과 사용 횟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용 패턴에 따른 면도날의 사용 기한은 2주입니다. 그렇지만 면도날의 가격이 만만치 않아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장기간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면도날의 특성상 사용 후 수분을 비롯해 각종 노폐물이 남아있을 수 있어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알코올 세척 후 건조시켜 밀폐용기에 보관하면 가장 좋다고 하는데 면도날 사용도 참 힘듭니다.